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사육장에서 제가 지리닭거미라는 친구를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거미줄 보이시죠? 근데 최근에 거제도에 가서 제가 채집을 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친구인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잘 살아 있었거든요. 먹이도 잘 먹고 했었는데 지금 친구가 알을 돌보다가 죽었어요. 알을 끝까지 끌어안고 있네. 와,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대신해서 이 알을 한번 개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알이 개봉을 했을 때 만약에 살아있으면 조금 잘 케어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한번 알을 바로 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사육 잘 해가지고 좀 어미랑 새끼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산란을 하고 좀 쇼크가 있었는지 좀 알을 조금 돌보다가 죽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이 알집은 지금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잘 말려 있는 상황인데, 보통 자연에서 잡은 거미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크고 유정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게 만약에 잘 나오면은 제가 한번 잘 키워봐야겠죠? 자, 개봉할게요. 아이고, 무정란이구나. 아닌데, 태어났네? 뭐야? 와,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지금 현재 태어났는데, 타란툴라 친구들은 이제 림프 단계가 있고 스파이더링 단계가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친구들 현재 림프 단계랑 스파이더링 단계가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받거든요. 근데 무정란 알들도 많은 거 같고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거 같기도 해요. 와, 진짜 많네. 뭐 어미는 안타깝게도 죽었지만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부화시켜서 지리닭 거미가 실제적으로 이제 채집이 되는 곳에 나중에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부분은 제가 사육하고 우선 인큐베이터 만들게요. 인큐베이터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작은 통에다가 이 스타킹을 사옵니다. 보통 집에 어머니 부모님이 쓰다 남은 거 버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사오면 되는데, 얻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약간 조금 변태처럼 좀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해야 되니까. 자, 여기 발가락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라요. 혹시나 해서 사왔는데 부화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미 종류가 엄청 많은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사육하실 분들은 이렇게 따라 하셔도 되고, 어미들이 알을 품다가 죽는 경우도 또 다반사 일어나거든요, 자연에서. 자, 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알집을 개봉 또는 개봉 안 한 알집을 넣고 살짝 굴려주면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물이 여기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잘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흔들리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알집을 이렇게 들어다가 제가 주온 거미도 번식해보고 다양한 타란툴라도 번식을 많이 해보고 했지만, 우리나라 토종, 와 진짜 많다. 이걸 털어주는 이유는 애들이 엉겨붙지 않고 이제 개봉을 벌써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수분들이 많이 날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 안에 있는 수분을 직접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습도를 조성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털어내는 겁니다. 뭐 강제적으로 다 털 필요성은 없고요. 자, 여러분들 확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 이게 자세히 보니까는 무늬가 굉장히 잘 보이네요. 저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가 근처 또는 산에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주 발견되는 지리닭 거미는 보통 남부지방 쪽에서 많고요. 좀 섬에서도 발견이 되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거미 중에서 좀 대형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컷 같은 경우에는 아성체 이후부터 황색으로 좀 변하고 그러는데, 수컷은 색깔이 너무 이쁘게 변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수컷 왕성체거든요. 우선 이 친구들을 더 경과를 지켜보고, 여기 무정란 있잖아요. 이 무정란들도 이 림프 친구들이 이제 독립을 받고 흡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들은 따로 수거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큐 첫날 옮겼고, 이 수거한 어미는 이제 좋은 곳에 갔겠죠. 자, 아무튼 우리 지리닭거미 친구의 알집을 제가 인공적으로 부화를 해서 자연에 잘 보내주는 것까지 한번 촬영에 담아보겠습니다. 우선은 1일차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짜잔.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다 살아있는 거고, 여기 뚜껑으로 몇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묶어놨는데 그걸 지금 풀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풀어야겠죠.
자, 그냥 좀 잘라볼게요. 공개 짜란. 와, 오, 거미줄 뭐야, 다 쳐놨네? 자, 정말 많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뜯었더니 막 나와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타란툴라도 번식을 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 거미나 타란툴라는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생존율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인데, 이제 자연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 살아남으려면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체수들이 많은 겁니다. 이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뭐 새 생명을 탄생을 시켰고, 인큐베이터 안 옮겼으면은 그래도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보통 어미가 알집을 뜯어주는 거를 제가 대신 했다고 생각하고, 무튼 잘 구조는 했어요. 잘 응급상황을 잘 대처한 거죠. 무튼 이 친구들은 여주곤충박물관에 이제 풀벌레 하시는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전량 아마 기증이 돼서 그쪽에서 관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오픈 무선 할게요. 짜잔. 자, 바로 이 사육장은요, 바로 주홍거미 제가 한 쌍을 넣어놓고 산란 세팅한 사육장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죠? 자, 수컷 완성체랑 암컷 성체를 넣어놨는데, 오, 이거 수컷 사체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 거미들은 보통 짝짓기 후에, 특히 주홍거미는 더 헌신적이어서 암컷이 아마 짝짓기 후에 조금 잡아먹은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게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전대그물이라 해서, 이 주홍거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거미들과 다르게 땅거미과고요, 또 원시거미 중에 한 종류라서 이런 식으로 거미들을 독특하게 칩니다. 와, 여기 수컷의 배도 보이고. 우선 한번 뜯어볼게요. 지금쯤이면 산란했어야 하고 또 부화도 했어야 되는 시기인데, 한번 뜯어서 보고 나서 또 방생할 타이밍을 잡아야겠어요. 뜯었는데 저기 안에 구멍이 있죠? 우선은 암컷이 안 보입니다. 오, 뭐야, 왜 이렇게 깊어? 암컷이 팠나봐요. 어? 어디 갔지? 여기 안에 있나? 뜯어봐야겠다. 자, 한번 전대그물을 뜯어봅시다. 제발 번식 됐길. 약간 주홍거미는 진짜 헌신적이에요. 자기 몸을 유체들한테 먹이를 주더라도 유체를 키우는 데 헌신을 하고, 또 수컷 같은 경우에도 암컷한테 이제 영양분으로 자기 몸을 내어주거든요. 와, 안에 솜털 진짜, 우와. 오, 잠깐만요,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이쁜데? 이야, 여기, 이야, 이거 보이시죠? 되게 엄청나게 솜털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 뭐야? 오, 있다 있다 있다. 오, 이거 유체 아니야? 오, 여기 유체 있네. 오, 성공했다. 잠깐만요, 뜯어봐야겠다. 이거 유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솜털로 안에를 거미줄로 또 해놨네. 이거는 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안에 유체가 부활을 했어요.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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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와, 이거 보시나요? 여러분, 올해에도 성공했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지금 엄마가 없어요. 지금 진드기처럼 배가 커져 있는 걸 봐서는 어미를 먹은 것 같고,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엄마가 없네. 그래도 확대 렌즈를 했으니까 좀 잘 보이죠? 엉덩이에 털이 굉장히 많고 몸통은 굉장히 작습니다. 다리도 짤리몽땅하고 귀여운데, 지금 상태에서는 자연에 방사했다가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이 거미줄 그대로 조금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수분 유지하고 나중에 밀원 같은 거 으깨서 좀 넣어주고. 자, 무튼 처음 보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 사진 하나 보여드리자면, 전 세계 이제 원시거미 중에서 우리나라 또 주홍거미과 중에서 딱 한 종이 있는데, 바로 이 주홍거미가 제 생각엔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이쁘다고 한 친구들의 새끼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살짝 드린 건데,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년차에서는 실패를 해서 번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고, 이번에 2년차 때 성공해서 방생을 했고, 이번에 3년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은 통에서도 번식이 좀 잘 되는 편이긴 해요. 무튼 관리를 좀 잘해서 이번에는 반 정도는 방생을 하고, 반 정도는 이제 여주곤충박물관에 이제 풀벌레랑 이제 우리나라 소종거미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어느 정도 기증을 해서 더 확실하고 건강한 친구들로 번식을 해서 많이 불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방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연에서 잘 자라길 기원을 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으로 신기하고 이쁜 친구가 있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무튼 지르다거미도 번식했고 주홍거미도 번식했습니다. 아주 희생한 아빠의 사체가 보이네요. 자, 이 상태로 여기다 넣어놓고 한 번씩 중간에 열어서 먹이 넣어주고 닫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마 이 친구들 여기서 무럭무럭 잘 자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